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전에 뭐 주가가 좀 크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우리 회원님들 챙긴다고 제가 좀 바빴는데, 편안하게 흘러가면은 그냥 편안하게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좀 심리를 흔드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제가 아주 자세하게 좀 체크를 해드립니다. 아무튼 뭐 글로벌 빅파마 없는 이 대한민국이죠. 글로벌 빅파마가 없는 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글로벌 빅파마가 이제 한번 나올 때 됐죠. 이제 우리나라도 후보 0순위는 그냥 대물 HLB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빅파마라고 하면은 블록버스터 약물, 내가 직접 개발한 그런 약물 하나 정도 가지고 있어요. 연매출 1조 넘는 거. 자, 그런 기업이 우리나라에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HLB 말고는 찾아보기가 좀 힘듭니다. 자, 뭐 기술 수출 쪽이죠. 자, 지금 120년 바이오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중입니다. 새로 쓰고 있는 중이다. 제 번호는 010-2218-8135입니다. 회원가입 문의는 이쪽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자, 우리나라 이 바이오시밀러 부분은 세계 2등이죠. 셀트리온이 워낙에 잘하기 때문에 세계 2등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셀트리온이 거의 뭐 우리나라 이 바이오의 품격을 크게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삼바도 이제 후발주자로 품격을 끌어올렸죠. 격을 좀 올린 그런 공을 세운 정말 이 대단한 기업들입니다. 자, 그렇지만 약점은 제대로 이제 블록버스터 신약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은 없다라는 거죠. 지금 셀트리온도 그렇고 삼성바이오도 그렇고 포함해서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 중에서 알테오젠은 이제 기술 수출인데 상당히 좋은 업적을 또 가지고 있죠. 지금 키트루다, 머크 키트루다의 독점 계약이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ABL바이오 이중항체로 또 이렇게 좀 부각이 되고 있고, 삼천전자처럼 좀잘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바이오시입니다. 자, 지금 이 HLB는 그냥 신약입니다, 신약. HLB는 오리지널, 진짜로 개발을 해서 FDA 허가를 받아내는,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면 길리어드 초창기,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근데 길리어드도 기술 수출을 이렇게 했는데, 자, 지금 HLB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HLB가 단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HLB 어제 많이 흔들고 다시 이제 올라서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을 잘 알아야 됩니다.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트라우마를 극복을 해야 되죠. 하한가 맞고 이래서, 막 이거 사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게시판에서 엄청 공격을 해댔습니다. 그런 부분 가까이 가지 말라 그랬죠. 차라리 투자를 해놓고 베팅을 했다면 긍정적인 부분을, 그리고 이 뉴스 해석을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제 영상을 돌려서 계속 보는 게 낫습니다. 괜히 게시판 들어가가지고 하면은 누가 뭐 이렇게 글을 막 써놓죠. 그러고 오늘 오전에 이런 흐름이 딱 나와버리면 제가 우리 회원님들에게는 계속 게시판은 되도록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안 좋습니다. 그거 안 좋습니다. 심리 관리 정말 잘해야 되는데, 가면은 한번 읽어버리면 그게 머릿속에 남아있기, 잔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내려가는 순간 그게 탁 떠오릅니다. 그게 뭐 누가 뭐라고 쪼쪼 해가지고 회사를 믿지 않고 믿지 않는다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회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FDA는 BLA 재신청 서류를 제출할 것을 강력히 권한다. 이렇게 이제 이 내용을 FDA 제시한 그이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따서 알려주는데도 이걸 삐딱하게 또 해석해가지고 이거는 뭐 HLB가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뭐 단어가 들이대.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를 뭐 찍찍 해대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은 그럴듯합니다. 그런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FDA에 대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뭘 알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진짜 전문가는 누굽니까? 정세호 대표가 대한민국에서는 그냥 최고의 전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FDA에서 경력이 어마어마하죠. 그런 인물을 또 발탁해서 또 비싼 또
이 몸값을 지불하고 또 데려온 또이 발굴한 인물이 또 진영 회장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영 회장께서는 이런 이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본인이 잘 알지 못하죠. 바이오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합니다. 그래도 많이 알겠죠, 회장님. 그렇지만 진짜 전문가들에 비하면 많이 알지 못하는. 근데 그걸 약점이라고도 볼수 있지만 어찌 보면은 그게 강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문 경영인의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이제 세부적이고 기술적이고 이런 전반적인 부분은 사람을 잘 쓰면 되는 겁니다. 사람을 잘 쓰면 돼요. 대통령이 어디 뭐 대통령이 본인의 역량만 좋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자기가 다 하는 거 아니죠. 사람을 잘 골라서 잘 쓰면은 그게 다 대통령의 덕이 되는 거죠. 그 사람하고 대통령하고 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을 잘 뽑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정세대표가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기업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무엇이 어쩌고저쩌고, 이거는 뭐 스토론, 이거는 뭐 오바인데, 이상한 글들 보면, 그런가? 또 이렇게 뭐 해가지고 또 한가 맞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마음이 동하게 됩니다. 마음이 동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오전에 이렇게 한번, 애비 무섭지? 왜? 무섭지?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그것도 이제 그냥 살살 이렇게 내리치면은 안 됩니다. 살살 천천히 내리치면 다 버티죠. 지금은 화끈하게 내리쳐보죠. HIV 세력들은 아주 화끈합니다. 아주 화끈하다. 내리칠 때 올려놓고 확 내려쳐버리죠. 그리고 한번더 내려쳐버리죠. 이거 내려, 또 내려네. 그리고 벌벤, 도 깨버리고 내려가는 모습 보이니까 아 이거 이제 끝났구나 이런 느낌을 딱 심어주죠. 근데 지금 아직 끝나긴 뭐가 끝납니까? 갈 길이 아직 멀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탁 털어주고 다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올라오죠. 오전에 막 이렇게 흔들어서 투신 좀 팔고 있는데 결국은 10시 59분짜리 찍힌 거 보면 외국인이 다시 이렇게 사고 있죠. 담고 있다. 프로그램도 매도가 어제는 엄청나게 나왔는데 오늘 많이 안 나오죠. 뭐 나와 10억 나와 10억. 10억 나오다. 지금 시장 분위기가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다, 오늘. 좀 외인기관 코스닥 쪽에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370억에 700억 나오고 있는데 오늘 밤에 파월 의장 발언을 좀 보고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그런 이제 물량들 좀 나오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코스피 쪽은 외국인은 파월 의장 발언 괜찮게 나올 거야. 적감 순환은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죠. 그러나 HIV는 전략 후광이다. 전략 후광. 내려치고 올리고 있다. 아주 좋은 강력한 에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전에 강하다가 약한 흐름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오전에 좀 약한 흐름을 보이다가 들어올리는 이런 모양이 훨씬 좋습니다. 이런 모양이 훨씬 더 지금 상승에 대한 신뢰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장 분위기 대비해서 나쁘지 않죠. 절대로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오전에 삼성에서 팔고, 신한에서 팔고 하면서 아주 겁을 많이 줬습니다. 자, 그런데 오전에 이렇게 코스닥 올라가다가 쭉쭉 밀리고 있죠. 지금 코스닥 외인계가 매도를 많이 하니까. 그리고 코스피 쪽은 외인이 들어오니까 다시 조금 올라서는 분위기다. 근데 가다가 또 밀리죠. 왔다 갔다 흔들면서 가고 있는데. 자, 이런 시장의 분위기하고 좀 반대로 역발상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HIV의 현재 흐름이다. 시장의 분위기 대비해서는 아주 강한 움직임,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블록버스터 항암신약 기업이 될 영순이죠, 영순이. 영순이는 HIV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오늘도 1억 이상 매도책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부분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아주 강력한 매수세 들어오고, 한국이 오늘 많이 들어오고 있죠. 한국이 6만 7천 주. 신한은 샀다 팔았다 하면서 지금, 예, 오전에 좀사 들어오다가 다시 좀 팔면서 좀 조절을 하고 있죠.
주가에 대해서 조절 좀 하고 있다. 프로그램 매수로 잠깐 전환했다가 다시 매도로 전환했다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어제처럼 그 정도 아니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600억을 매도 나오고 했는데 그래도 1% 수준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은 한 10억 정도 가지고 뭐 장난질 치는 듯한 이 정도 분위기다. 근데 장 초반에 크게 많이 흔들어서 이제 화들짝 놀란 이런 개인들은 팔았겠죠. 계속 털면서 가는 겁니다. 털면서. 여기도 보면 털면서 갔죠. 털고 가고 털고 가고 털고 가는 거지. 주가가 그냥 계속해서 올라갔고, 모든 개미들 다돈 먹어라. 세력인 내가 돈다꿀 테니까 개인들 실컷 올려가지고 개인들이 꼭대기에서 다 팔아먹어. 그렇게 하는 세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자선사업 세력이. 여기는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주식판은 합법적인 도박판이라고 봐야 됩니다. 누가 사면 누가 있죠? 단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사놓고 몰라. 네, 잘될 거야. 인플레이션 해제할 거야. 라고 하면은 이래저래라도 계속 올라가죠. 그 모두 다 윈이 될수 있겠지만, 조금 뭐 중단기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뭐 수익을 내는 사람이 있으면 손실을 보는 사람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런 주장은 아주 장기 투자입니다. 뭐 5년, 10년, 20년.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해지로 해서 이렇게 쭉쭉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런 상황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첩이 살아있죠. 살아있다. 추세는 아직 살아있다. 분봉 보면 명확하게 좀잘 나옵니다. 올라서 한번 출렁하고 또 출렁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자, 그러나 쉽게 내릴 생각은 없어 보이는 흐름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